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 지금이 8월 20일 새벽인데요. 지금 촬영을 해서 오늘 저녁 때, 밤 때에는 여러분들께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재즈계에는 늘 이렇게 기념해야 할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그 재즈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듀크 엘링턴의 탄생 120주년이었습니다. 물론 뭐 100주년도 아니고 120주년을 누가 그렇게 뭐 잘 챙기거나 그렇게 해서 무슨 커다란 행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때다 싶어서 언제 한번 듀크 엘링턴 음악을 좀 꼼꼼히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벼르던 차에 올해 120주년이어서 제가 진행하는 KBS 클래식 FM 재즈 수첩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몇 곡씩 골라서 빠짐없이 4월부터 8월 초까지 해서 듀크 엘링턴의 음악들을 좀 쭉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순서를 통해서 듀크 엘링턴 음악을 그때 이제 막 참 바빠서 방송이 나가던 그런 중간에 제가 유튜브를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해서 뭐 정신이 없이 좀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거의 못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방송으로는 듀크 엘링턴이 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도 유튜브에서 언급을 못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라도 듀크 엘링턴은 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그 음악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때마침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어디 강좌를 하게 됐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마련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강의 들으러 오셨던 한 분이 제게 아주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즈를 굉장히 그분께서도 폭넓게 듣는데 사람들이 듀크 엘링턴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수긍이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좀 될 만한 그런 의견이기도 했고요. 또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비단 그분만 그럴 건가. 듀크 엘링턴 네, 음악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만 이야기가 될 뿐, 실제로 그의 음악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야기가 못된 면에, 특히 국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던 점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이제 올해가 얼마 벌써 이제 하반기가 됐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듀크 엘링턴의 특히 초창기의 곡들, LP가 등장하기 전에 78회 전 SP 시절에 음반을 통해서 발표했던 그 듀크 엘링턴의 수많은 명곡들 중에서 그래도 몇몇 곡들을 좀 골라 물론 여기서 당장 음악을 들을 수는 없지만 바로 유튜브를 검색하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곡에 대한 그 사람의 명곡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 시간이 될 때마다 해볼까 합니다. 과연 뭐 몇 곡이나 오래 소화를 할 수 있을런지 그 점은 모르겠는데 뭐 최대한 좀 많이 해서 듀크 엘링턴의 음악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전반적으로 그거는 재즈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하고도 굉장히 의미가 통하게 됐는데 그런 면을 좀 이번 듀크 엘링턴 탄생 120주년에 재즈로프트에서 좀 달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듀크 엘링턴의 명곡은 듀크 엘링턴 그 경력에 있어서 최초의 작품입니다. 1926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 투 더 루라는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그 듀크 엘링턴이 물론 최초로 발표했던 그런 작품은 아닌데요. 26년도의 작품이고 27년도부터 듀크 엘링턴이 그 유명한 이제 그 하얼렘의 커튼 클럽의 음악 감독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예, 커튼 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1년 전에 그때 켄터키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시 뉴욕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작곡을 했던 곡입니다.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 투들로. 그 곡의 제목은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의 투들로. 보통 뭐 아장걸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터벅걸음 뭐 이렇게 이 곡에서는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의 터벅걸음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곡입니다. 작곡자를 보면 듀크 엘링턴과 그때 당시 듀크 엘링턴 밴드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트럼펫 연주자였던 제임스 버버 마일리, 보통 버버 마일리라는 닉네임으로 줄여 부르죠. 버버 마일리가 공동 작곡가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곡의 그 정말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트럼펫 솔로 아주 인상적이죠. 이 곡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아주 강렬한 트럼펫 솔로가 버버 마일리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듀크 엘링턴보다는 아마 버버 마일리가 이 곡을 이 곡의 이 도입 부분을 작곡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사실 듀크 엘링턴은 재즈계에서 가장 뛰어난 어떻게 보면 20세기 음악계 내에서 미국 작곡가 중에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곡을 만든 작곡가로서 늘 평가받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모든 곡들을 이 악보에 이렇게 일일이 다 써놓은 그런 유형의 뭐 전통적인 의미의 유럽 작곡가들이 아닙니다. 바로 밴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밴드 멤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즉흥적인 연주를 통해서 작곡을 하는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실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작곡가냐라는 논란도 참 많고 여러 가지로 과연 그의 작품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게 얼마만큼 그의 작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에 대한 시비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크 엘링턴이야말로 그러한 자기 밴드 단원들의 즉흥성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특별한 방법적인 그런 측면, 재즈 연주자로서의 어떤 작곡의 방법이라는 것을 터득한 거의 최초의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물론 뭐 제일롤 모튼도 있겠습니다만 듀크 엘링턴은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했었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20세기의 밴드 음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는 락 음악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러한 밴드 음악이 음악을 만들어내가는 과정, 곡을 만들어내가는 작곡해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제일 처음에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인물이 듀크 엘링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은 참 곡의 구성이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버 마일리가 맨 앞에 시작하는 AABA 형식, 물론 뭐 너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32마디의 형식을 자신의 트럼펫 솔로로 연주하고 또 중간에 기이하게도 18마디짜리 이렇게 브릿지와 같은 어떤 새로운 곡의 전개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 듀크 엘링턴 밴드 당시 트럼본 연주자였던 존 앤트니 트럼본으로 연주하죠. 그리고 다시 소프라노 색소폰이 바로 오토 하드윅인데요. 듀크 엘링턴과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친구였죠. 이 사람이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앞에 등장했던 그 32마디의 그 테마를 다시 연주하는데 중간에 다시 끊기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곡이 그 중간에 브릿지 부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는
금관 앙상블, 목관 앙상블이 번갈아 등장하고 맨 나중에 다시 버버 마일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32마디의 맨 그 도입부 8마디를 연주하면서 곡이 마무리되는 나중에 우리가 늘 듣게 되는 보통 파퓰러성 형태의 재즈 스탠다드 넘버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또 이러한 형식의 곡이 벌써 듀크 엘링턴이 이 곡을 처음 녹음한 게 26년이니까 바로 그 이전에 루이 암스트롱과 핫5가 1925년부터 혁명적인 녹음을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불과 1년 뒤에 듀크 엘링턴은 뉴욕에서 이렇게 좀 특이한 구성에 그리고 금관 3명 그리고 목관 3명, 색소폰 목관 파트 3명, 여기에 리듬 섹션 4명, 그러니까 10인조로 구성된 당시로서는 좀 큰 규모의 밴드, 나중엔 이것이 이제 빅밴드 편성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10인조 밴드에 의해서 앙상블과 독주자를 아주 교묘하게 잘 섞은, 즉흥연주와 이걸 잘 섞은 아주 뛰어난 걸작이 26년도에 만들어졌던 사실은 참으로 이 고무적인 그런 재즈사에서 고무적인 아주 그런 놀랄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 토들로 바로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의 그 공장지대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흑인 노동자를 그렸다는 얘기를 당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훗날 한 영국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듀크 엘링턴이 이 곡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이 버버 마일리의 트럼펫이 굉장히 그 남부적인 굉장히 그 소위 뮤트 트럼펫이죠. 이 플런저 뮤트를 사용한 아주 그라울링이라고 하는 아주 거칠게 끓는 소리가 나는 그런 트럼펫 연주를 들려주는데 다분히 아프리칸적인 매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버버 마일리는 시카고 시절에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기 이전에 바로 뉴올리언즈 태생의 킹 올리버의 연주, 바로 시카고를 주름잡고 있던 뉴올리언즈의 트럼펫 연주자죠. 루이 암스트롱도 그와 밴드에서 이제 연주하게 되는데 이때 이 킹 올리버의 연주를 듣고서 아주 강렬한 인상과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버버 마일리를 통해서 뉴올리언즈의 사운드가 듀크 엘링턴과 만나서 뉴욕에서 이렇게 남부 음악을 흡수한 듀크 엘링턴의 젊은 시절의 걸작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이 곡은 또 사실 락을 좋아하시는 락팬 여러분들에게도 그다지 그 낯선 곡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스틸리덴의 1974년 앨범 프레젤 로직이라는 앨범인데 여기서 스틸리덴이 이 곡을 일렉트릭 기타로 제프 백스터의 아주 와우 기타로 인상적인 기타로 아까 그 버버 마일리의 트럼펫을 대신해서 그 멜로디를 연주해줬죠. 그래서 스틸리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곡이고요. 듀크 엘링턴은 26년도에 이 곡을 바로 브런즈윅 레코드에서 녹음을 했었고 또 27년도에는 여기 뭐 컬럼비아 레코드 또 빅터 레코드에서도 같은 곡을 세 번씩이나 연주했습니다. 그만큼 초창기에 듀크 엘링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의 시대를 여는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3분짜리 내외의 곡이니까요.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20세기의 초반에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재즈의 매력이 어떠신가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기회에 듀크 엘링턴의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즈로부터 여기서 마칩니다.